이번 시간에는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 교업 카이만이 산란에 성공을 했다길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때 산란을 위해서 사육사분들께서는 얘네들의 인공둥지를 만들어주며 정말 큰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물속에서 낳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관된 알은 인큐베이터 안으로 옮겨주는데 저 안에서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면 몇 개월 뒤에는 이제 귀여운 악어들이 부활을 합니다. 짝대면서 엄청 큰데요, 알? 아, 저 좀 놀랬는데요? 우와. 되게 건강한 것 같아. 성수 되게 되바라진 게. 지금 멍 때린다. 결국 자연스럽게 까는 거지. 이제 지금 여기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와가지고 촬영하는 겁니다. 이제 악어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적응을 한 거잖아요. 아, 네. 네. 와, 쟤네 이족 보행까지 하네요. 이거 먹이도 잘 먹고. 네. 네, 적응을 완벽하게 한 거. 충신기도 주고 있으니까 뭐요? 여기 보니까 저번에 구피들도 좀 풀어놓으셨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잘 살아있네요. 근데 악어들이 아직 사냥하면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섯 마리 새끼가 있었는데 네. 한 마리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아. 아, 먹긴 먹어요? 아, 쟤 귀엽다. 니가 안경 카이만이요? 네, 안경 카이만. 아, 매장인 드워프 카이만이랑 확실히 패턴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둘 다도 다르다. 얘는 좀 패턴이 많고 왼쪽은. 오른쪽은 좀 패턴이 살짝 비었네요. 네, 저희 머리 문양보고 네. 아직 이름을 안 지어줬고요. 네, 이름은 아직. 아, 먹이로다가 뭐 주시는 거예요? 먹이는 귀뚜라미나 미롬,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닭가슴살 조금 네. 잘라서 줬었거든요. 아. 잘 먹었어가지고 아마 지금 배가 조금 부른 상태라 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응이 바로 오는데 배가 좀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귀엽다. 이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좀 크면 좀 무섭잖아요. 그쵸? 다크나고 만질 수 있으세요? 아, 못 만지죠. 근데 이때가 제일 좀, 막 좀 만만하다고 해야 되나? 좀 편하게 만질 수 있어가지고 네.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도 만지기 좀 무서워서. 아, 이때요? 네, 물리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이때 물려도 피도 안 나요? 저희 매장 아리는 이제 만지면 그 피 제대로 나거든요. 네, 그때는 뭔가 어릴 때가 그리운 거죠. 항상 이때였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쑥쑥 성장을 하니까요. 네, 지금도 하면 좋을게요. 안 먹네요. 저희 매장하고 처음에 밥을 안 먹어가지고 엄청 물렸었어요. 맨날 잡아가지고 직접 먹였거든요. 진짜 귀엽게 생겼다. 나랑은 다 흡수했나요? 네, 다 흡수된 것 같아요. 동남아 농장 보면은 애들 그냥 막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네. 그거보다 이거 보니까 애들이 와, 씨. 약간 호화롭게 사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스팟존이랑 그리고 이제 쿨존 확실하게 나뉘어 있고요. 막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청 걱정 많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악어 처음 부화했을 때 키우는 걸 다 체크를 해봤었는데 네. 그냥 소쿨에다 막 담아가지고 그냥 물 부어놓고서 그러고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막 곤충 뿌려놓고. 근데 여기서는 처음 이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 막 신경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도 애들이 잘 적응을 해서 다행이네요. 아, 아마 내년에도 산란 계속 이어지겠죠? 이게 한번 산란을 했으니까. 아우, 또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꾸준히 산란을 하니까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좀 있을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새끼들 나오니까. 엄마가 초산이었나요? 아니요, 저번에 한번 났었는데 네네. 그때는 좀 미흡하기도 했고 안타깝게. 아, 뭐 이번에 성공했고 또 내년엔 또 나올 수도 있고요. 확실치 않지만은 좀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아, 보여주신대요. 와, 아, 진짜 귀엽다. 촉감 어때요? 막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하죠. 와, 이빨 봐봐. 일단 이빨도 진짜 약해요.
뜻만 잘하면 애들이 이빨이 엄청 발달을 하는데 얘는 거의 약간 그 개코류? 걔네들 이빨처럼 되게 막 작고 여려가지고 태어나고 한 3개월 동안인가 거의 곤충 위주로 먹는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좀 올려드릴게요. 아, 진짜 귀엽다. 육상에서는 좀 다니긴 하나요? 네. 거의 물속에만 있죠? 거의 물속에 있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게 엄마 부르는 거죠? 네. 귀여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좀 잘하면 그 뿅뿅을 더 이상 안 하거든요.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안녕. 크기가 손가락이랑 비교해보세요. 이 정도예요. 아, 손톱 잘라야겠다. 와, 진짜 손가락만 해, 그냥. 이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가지고 지낼 수 있는지 여기서 이제 크게 신경을 써주실 테니까 많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한번 악어를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사이티스 종들에 대한 번식도 아쿠아리움에서 꾸준히 진행이 되거든요. 또 악어 말고도 사실 이것저것 태어난 거 많더라고. 올 때마다 보면 여기 뒷공간에서 막 별별아이 다 태어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종보건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 악어 막 너무 만지작거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딱 그냥 6분만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빨리 민철 너가 찍어줘. 혼자 찍으려니까 뻘쭘해. 매장 되게 조용한데. 자, 민철이랑 같이 파이어 살라만다 사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이어 살라만다는 유럽에 서식하는 그런 양소류 종인데 온도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키울 때 항상 여름철이 되면 탄호수를 당하는데요. 이름은 파이어 살라만데 이 습성 자체는 애들이 좀 저온을 좋아하니까 항상 서늘하게 키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닥재. 옛날에 에코호스에서 키운 게 좀 보편적이었는데 이것저것 다 키워보니까 이게 쏠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수분 함유량도 꽤 괜찮은 편이고 애들 몸에 막 덕지덕지 붙는 것도 덜해가지고 키우다 보면 이게 정말 많이 좋거든요. 다들 이걸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판매됐을 때 저희한테 남는 것도 많은 편입니다. 애들이 지금 5마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애들이 키울 때 먹이를 귀뚜라미를 주시는데 너무 큰 것보다는 한 이렇게 중간 사이즈 정도 귀뚜라미를 부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한 3마리당 두세 마리 정도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서는 안에다 뿌려주시면 애들이 받아 먹을 건데 성격 자체가 약간 좀 소심한 종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먹진 않아요. 그냥 야간 시간에 조용할 때 기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잡아먹을 건데요. 먹이를 가끔 타이거 살라만다나 다른 개구리도 생각하시고서는 진짜 미친 듯이 부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애들 한 마리당 한 두세 마리 정도만 먹는다 생각하고 뿌려주시면 될 거예요. 너무 많으면은 귀뚜라미들이 오히려 얘네 살을 파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거 항상 주의하시고 또 키울 때 이런 은신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요. 이 은신처 많으면 애들이 자기가 이제 맞는 환경에 맞게끔 알아서 기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은신처가 막 이렇게 습한 데 있기다가도 건조한 데도 옮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네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에 물그릇은 최대한 크게 하나씩 해주시면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습도를 유지를 하고 조절을 할 거예요. 근데 종 자체가 워낙 온순하고 또 온도만 잘 맞으면 크게 막 아픈 경우는 아니어가지고 키우는 데 있어서 막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한 종인 만큼 나쁘지 않게 또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워낙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요. 이건 아직 한참 덜 자란 거예요. 다 자라면 얘보다 덩치까지 포함해서 한 3, 4배까지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탄탄테라리움 이제 4, 5 사이즈거든요. 이 정도에서 키우면은 성체까지도 무리 없이 잘 키울 수가 있죠.
또 애들이 벽을 안 타진 않아요. 몸이 끈덕지다 보니까 몸에 있는 마찰력을 이용해서 벽을 막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육을 할 때 항상 뚜껑을 잘 막아놓고 키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냉장고 밑에서 이사갈때 발견되니까요. 그런 거면 좀 꼭 주의를 하시고요. 아유, 애들이 사는 게 좀 답답해 보이긴 한다. 아, 이거는 저희 매장 특허품 도자견이시죠. 이렇게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크게 주의할 점은 없고, 똥을 싸면 똥이 따로 이제 검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 소일에 묻어가지고 덩어리질 텐데 그것만 걷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청소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끝. 그리고 요 위에는 아, 더럽게 묻어. 여기는 우리 못생긴 타이거 사과마들. 근데 보면서 웃기게 생기잖아요. 이종은 좀 달라요. 같은 양서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기 위해서 하는 애들이죠. 어, 방금 땅속에서 나와서 먹는 거 봤어? 응. 처음 매장 왔을 때 좀 말랐었는데 순식간에 살이 쪘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다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